네,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김태균 PM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오늘 발표드릴 제목은 여기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6G, 표준특허 유망기술. 요 키워드들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하시면서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서 제가 조금 말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드릴 거는 이런 분석을 하는 과제가 표준특허 전략맵이라는 과제인데, 전략맵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어떤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결과에서 기술을 어떻게 도출했는지, 그리고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표준특허 전략맵이라는 사업을 하는 어떤 목적 자체는 이맨 끝에 있는 표준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멋진 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단계의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성을, 멋진 성을 짓기 위해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어떤 기술이 유망한지를 조망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지금 건물이 어디에 있고 또 도로가 어떻게 나고를 먼저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맵을 그리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건물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남들이 점유하고 있는 특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표현한 길이 어떻게 나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표준이 어떻게 정해질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이 나는 부분에 어떤 우리가 특허로 많이 선점되지 않은 부분에 저희가 이 표준특허를 창출하겠다라는 시각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떤 그런 높은 곳에서 이제 바라볼 때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바라볼 때 저희가 이 6G의 표준을 하고 계신 산학연의 17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제 저희가 바라봤고요. 그렇게 바라본 것들을 정리해서 지도로 만든 거죠. 지도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장표는 아마 이번 컨퍼런스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장표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고요. 5G에서 eMBB, MMTC, URLLC라는 요세 개의 꼭지는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새로 나온 게 이제 센싱하고 통신이 이제 융합되는 부분이 있고요. AI랑 융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네트워크가 아닌 이제 비지상 네트워크, 위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윗부분이 이제 저희 요번 분석에 이제 포함이 되고요. 여기 NTN 부분, 유비쿼터스 부분은 2021년도에 저희가 이미 진행을 해서 보고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분석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요 성능 지표는 아까 애트리븐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요 이제 어떤 스케줄표를 보시면 아직 6G가 스터디 아이템이나 워킹 아이템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분석을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요번에 이제 예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6G에 대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타가 중점적으로 이제 보는 부분이 6G에 적용될 기술에 대해서 어떤 한번 예상을 해보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걸 이제 프리 6G라고 해서 디파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내용들은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어퍼 미드밴드 대역의 기술, 커버리지 확대하는 거, 소프트웨어 중심 네트워크 구축하는 거, 에너지 절감하는 거, 그 다음에 보안적인 요소들,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분석할 내용은 요 범주에 있는 기술을 대상으로 이제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저희가, 제일 먼저 이제 기술을 어떻게 세분화해야 되는지가 중요해서 요 부분도 이제 같이 아까 17분이 같이 보셨다는 그분들이 이제 세분화를 했고요. 아까 제가 집이라고 말씀드린 부분, 특허 관점에서 어떤 분석을 하고 또 길이 어떻게 날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같은 경우는 뭐 기술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개발을 할수 있지만 표준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표준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반영해서 이제 분석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세분한 기술 분류 중에서 9개를 선정해서 어떤 그 정부 부처에 이 기술은 어떤 과제를 추진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수요 조사서가 제출이 됐고요. 지금은 여기 산학연에 이런 분석된 데이터가 활용이 될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이제 요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6G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기술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부분으로 저희가 테크트리를 구성을 했고요. 크게 무선하고 유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무선에서는 그 익스트림 매시브 마이모 기술이라고 해서 기술에 대해서 제가 뭐 별도로 소개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아까 그 여섯 개 축에서 보셨듯이 통신하고 센싱하고 융합되는 부분. 있고요. 또 중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계되는 부분, 그리고 통신을 할 때 이중 통신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고효율 트랜시버 기술이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총 다섯 개의 어떤 W 기술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예, 네트워크 이제 코어망하고 유선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선망에서는 진화된 서비스 아키텍처, 그다음에 지능화 네트워크, 그리고 AI가 응용이 된 서비스, 그리고 끝에서 끝까지의 종단간 서비스 품질 보장 기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어서 이제 분석을 했고요. 네, 그럼 저희가 이렇게 분류로 나눠서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를 보시면은 표준 분석. 표준에 대해서 평가를 50점을 매겨서 하고 특허에 대해서 전체 50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허 중에서도 이제 특허 지표에 대한 분석을 했고요. 활용 분석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선점이 돼 있는 집이라고 하면은 요건 활용도는 얼마나 집이 잘 팔릴 수 있느냐에 대한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 평가에는 주요하게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표준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표준을 주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기술이 표준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 그리고 표준화 단계가 얼마나 진행 중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서 평가를 했고요. 특허적인 부분을 보시면은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기술력, 그리고 어떤, 주요 멤버들이, 표준화에 참여하는 주요 멤버들이 얼마나 특허를 많이 내고 있는지, 그리고 표준화 관련성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부분으로 분석을 했고요. 활용 분석 부분은 이제 얼마나 잘 팔리는지, 그리고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을 개연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분석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정량 분석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표 분석한 결과가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활용도 분석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얼마나 잘 팔릴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이 여기 나와 있고, 또 표준 전문가들이 분석한 표준 분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거고요. 이 초록색이 제일 낮은 점수를 받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보면은 이제 아까 뭐 기술 전문가 분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어떤 매시브 마이모 기술이 전체적으로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표준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은 상대적으로 다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이동성 관리나 저지형 랜덤 액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은 이제 많이 진행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표준적인 점수는 낮지만은 이제 특허적인 점수가 높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활용적인 점수에서는 이동성 관리나 아니면 저지연 통신 기술, 기존에 이제 많이 나왔던 기술들이 높이 랭크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빨간색 박스가 돼 있는 게 저희가 유망 기술로 선정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공간 다중화, 센싱, 중계 기술, 전이중 기술, 그리고 채널 코딩 기술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동통신 기술이 3G, 4G, 5G 이렇게 넘어가면서 기존에 이제 기술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그럼 유망하게 대두되는 기술이 어떤 것들인지 저희가 지표로서 좀 살펴보기 위해서 요 옆에 맨 끝에 보시면 이제 최근 구간에 어떤 특허가 많이 추론되고 있는 어떤 기술 분류를 이렇게 좀 뽑아서 도움이 되십사 저희가 적어봤고요. 인공지능 기반의 마이모 양산 기술, 그리고 RIS 기술, RIS 기반의 중계 기술, 그다음에 모바일 IAB 기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평가는 높지 않지만 최근 구간에서 이제 많이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선 네트워크 부분에서는 이제 여기 각 분류별로 하나씩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에 두개 이제 서비스 아키텍처 부분은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종단간 끝에서 끝까지의 어떤 성능을 보장하는 부분에 관련된 기술도 이제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 AI가 적용된 부분에서는 이제 서비스 관련된 거는 특허로서는 이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표준으로서는 이제 좀 낮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반대로 이제 표준에선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특허에선 조금 낮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평가에선 좀 낮았지만 어떤 부상하고 있는 기술로 이렇게 최근 구간에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9개에 대해서 유망 기술을 선정을 했고요. 여기 지금 기술 개요를 제가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너무 시간상 예, 조금 쫓기고 있는 입장이라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저 9개에 대해서 다 설명드릴 건 아닙니다. 요걸 다 설명드리려면 두세 시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진 않고요. 무성 구간에서 2개, 유성 구간에서 2개 정도를 선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 9개의 유망 기술 중에 기술 자체를 이제 어떤 과제화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술 자체에서 나온 어떤 그 안에 있는 그 특별한 기술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 수요자사서를 작성을 해서 부처에 이제 제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망기술 1번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뭐 아까 그 평가에서도 보셨겠지만 표준이나 특허가 이제 다 높은 분야, 매시브 마이모 관련돼서 그런 기술에 속할 것 같고요. 여기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활용도 측면에서 잘 팔리는 기술. 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AI 서비스 관련된 거는 특허적으로는 조금 높게 있지만은 표준적으로는 조금 아직 진행이 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 9개의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유효 특허들을 좀 뽑고 저희가 세밀하게 분석할 그런 주요 타겟 특허들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뽑는 기준은 네. 그래서 기술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표준 관련성이 있는지, 주요 멤버인지, 뭐 권리가 어떤지, 패밀리가 이제 풍성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 건을 뽑았고요. 네. 뽑은 그런 건을 기준으로 해서 키워드 분석, 인용관계 분석을 하고, 주요 특허 정성 분석을 하고, 전략 수립을 하고, 기술 흐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시간상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요 키워드 분석하고 SEP 수립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년 1월 달에 보고서로 쫙 다 나올 거라 그 보고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뒤에 이제 분석 내용을 설명드리는 부분인데 설명드릴 때 이제 특허 분류로 설명드리면 너무 광범위한 특허 분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와이포 기준으로 해서 기술 분류로 설명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처음은 이제 익스트림 매시브 마이모 기술, 공간 다중화 기술입니다. 여기 기존에 이제 키워드 03년도에서 19년도 사이에 이제 키워드를 보시면은 프리코딩 코딩 매트릭스라는 부분이 있고요. 채널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이라는 그냥 기존 레거시한 어떤 기술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라지 스케일 마이모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어떤 기술적인 용어들일 것 같고요. 최근 3년간 보시면은 어떤 스펙트럼을 어떻게 효율화할 건지 여기 이제 하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최근에 이제 대두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건지 계산 복잡도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이 나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상세하게 키워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기 편하도록 구성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존에 나와 있는 키워드에서 계산 복잡도를 처리하는 기술이나 스펙트럼 효율을 증가시키는 기술 그리고 프리코딩을 하는데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하는 어떤 기술들이 이제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술의 어떤 인용관계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보시는 방법은 이제 텔레커뮤니케이션에서 오디오 비주얼 테크놀로지라고 하면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활용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굵기가 굵으면은 이제 많이 인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인용을 했다. 얇은 거는 이제 그만큼 숫자가 적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와이포 기술 분류가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5개 분류지만은 거기서 이제 3개가 이동통신에 관한 어떤 분류고요. 텔레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전반적인 부분, 그리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그 이동통신 기술 중에서 어떤 컴퓨터 사이언스랑 어떤 경계가 있는 기술, 그리고 베이직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물리단에서 어떤 코딩을 하거나 모듈레이션을 하는 이런 기술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뒤쪽에서는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은 이제 무선 관련된 구간이어서 무선에서 MIMO로 공간 다중화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물리계층에서 이제 채널 코딩을 하거나 모듈레이션을 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기본적인 통신 기술을 이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나 텔레커뮤니케이션에서 갖다 쓰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기술에서 또 주요한 그런 어떤 기술적인 요소가 이제 측정이라는 부분이 입니다. 채널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그걸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서요. 이 measurement라는 키워드 이 분류가 이제 크게 위치하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주요 출원인을 한번 보시면요. 네, 그래서 퀄컴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독보적으로 어떤 건수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에릭슨, 하웨이, 인터지디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요 출원인의 어떤 인용관계 아까 그 기술 보는 거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전자와 퀄컴 사이의 어떤 인용관계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뭐 자기 인용도 상당히 많죠. 삼성이나 퀄컴은 계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 인용이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이나 퀄컴 거를 다른 벤더들이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인터디지털을 보시면은 디지털 쪽으로 들어오는 건 없고 나가는 것들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터디지털 같은 경우가 이제 MPE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조금 오래된 특허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무선 구간의 공간 다중화 쪽에서는 이렇게 오강 구도로 형성이 돼서 어떤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특허 분석이 원래는 세부적인 특허에 대한 분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 1월 달에 나오는 보고서를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표준 특허를 확보하는 전략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공간 다중화 분야는 기존 6G에서 이제 후보 대역으로 나오고 있는 어퍼 미드밴드 7기가에서 24기가 대역에 관련된 기술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기존에 5G에서 3.5기가 대역이 사용이 됐었는데 고주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전파 감쇄가 이제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익스트림 MIMO 기술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고 MIMO 기술 중에서는 뭐 채널을 측정하거나 아니면 채널의 복잡도를 이제 해소하기 위한 기술들 그래서 코드북, 프리코딩, 빔포밍, 채널 상태 측정하고 참조 신호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표준화되고 또 특허로서 나올 예정이다.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기술을 개발하면 될 것 같다라는 인사이트를 드리고요. 두 번째 기술은 센싱 신호 송수신 기술입니다. 센싱하고 통신하고 융합되는 기술 분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뭐 기존에 이제 센서 시그널이 있고 센서 시그널을 이제 프로세싱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거의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요 뒷장에서 설명드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존 키워드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폭적으로 이제 바뀐 부분이 있고요. 기존 최근 3년간 보시면은 뭐 아이웨어 디바이스나 이제 포토 일렉트릭 디텍터나 뭐 이런 이제 장비에 대한 키워드가 나오고 있고요. 또 기능적으로 보시면은 뮤추얼 인터피어런스나 아니면은 채널 리스닝 컴포넌트 리컨피규레이션 같은 어떤 뭐 상호 간섭을 해소하는 거나 아니면 채널을 뭐 그 대기하고 있는 거나 컴포넌트를 이제 재구성하는 거나 요런 쪽에 이제 주요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인용 관계는 아까 유선 구간은 무선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베이직 그 커뮤니케이션 분류가 조금 이렇게 강했었는데 이 센싱 분야 같은 경우는 무선 기술 중에서도 이제 유선에 조금 가까운 분야일 수가 있어서 기존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하고 텔레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메저먼트를 한 것들을 이제 컨트롤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센싱에 응용되는 어떤 응용 분야들 이제 오디오 비디오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메디컬 텍 이런 쪽으로 이제 기술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출원인은 퀄컴
삼성전자가 있고요. 하웨이, 파라소닉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는 이제 애트리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그 유선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서로 간의 연관관계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주요 벤더를 중심으로 이제 군집이 일어나는 형태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자통신연구원 같은 경우에 뭐 여러 벤더에서 이렇게 기술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구조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센싱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6G의 이제 주요 시나리오 자체가 확장 현실이나 사물 인터넷, V2X, 공장 자동화 이런 그 어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센싱 성능과 또 이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능력이 이제 요구되고 있고요. 또 이제 통신과 센싱이 분리된 게 아니고 이제 합쳐져서 통합되는 형태의 어떤 그런 방향으로 이제 표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적으로 기존에 나와 있던 네로우 밴드의 IoT 통신이나 센싱에서의 어떤 동기화 기술 그리고 간섭을 완화시키는 기술들을 조금 센싱이나 커뮤니케이션을 융합하는 관점에서 조금 표준 특허를 확보하면 좋겠다라는 인사이트를 드리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유선 구간입니다. 유선 네트워크 구간이고요. 여기는 AI가 적용되어 있는 네트워크 자동화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AI 자동화 프레임워크 이러다 보니까 이제 머신러닝, 그리고 모델, 그리고 AI,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들이 이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키워드가 거의 중복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파워 컨트롤이나 이제 와이어리스 트랜스미션 같은 것들이 주요하게 이제 무선에서 AI가 적용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파워를 절감하고 어떤 무선 통신에서 이제 효율을 증대시키는 어떤 그런 키워드가 노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AI가 적용이 되어 있는 어떤 산업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컴퓨터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렇게 다양한 응용 분야로 활용이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메커니컬이나 아니면은 뭐 비주얼 그리고 뭐 이렇게 다양한 쪽으로 이제 그 AI를 적용한 어떤 기술들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장비 회사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에릭슨이나 삼성전자 그리고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이제 구글이 등장을 합니다. 구글이 등장을 하고요. 네, 장비 업체 시스코가 있고요.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넘어가면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구글을 중심으로 한 거 그리고 장비 업체를 중심으로 한 시스코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에 이제 구성이 되게 되고요. 네. 시스코, 삼성전자, 에릭슨은 장비, 그리고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그런 인공지능을 하는 구글이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AI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은 기존에 이제 5G에서 이제 6G로 넘어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서비스가 복잡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바일 트래픽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그런 것들을 제어하면서 운영하는 어떤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이종 도메인 또 다중 평면에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학습함으로써 어떤 통합적인 추론 모델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표준화가 진행될 거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적으로는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어떤 펑션 그리고 어떤 참조 신호들 그리고 싱크 시그널에 관련돼 있는 것들이 이제 상용 특허로 나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접목해서 표준 특허를 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인사이트를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는 끝에서 끝까지의 종단 간의 어떤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이제 리소스들에 대한 할당 그리고 할당에 의해서 이제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는 부분. 이 이제 주요 키워드로 나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최근 구간을 보시면은 시간을 유지해야 되니까 타임 부분이 있고요.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있습니다. 네, 요런 키워드들이 이제 노출되고 있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슬라이스, 커버리지, 그다음 뭐 타임 딜레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키워드, 특허 키워드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 무선
능동적 무선 자원 할당이다 보니까 무선 기술하고 유선 기술이 이렇게 좀 짬뽕이 돼 있는 기술이거든요. 끝에서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텔레커뮤니케이션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물리단에서 베이직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컴퓨터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융합이 돼 있는 어떤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하웨이 퀄컴이 이제 다출원인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저희 나라는 삼성전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의 대학들이 나옵니다. 베이징 창정, 여기 차이나 아카데미,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나 이제 미국 대학에서 조금 출원을 많이 가지고 가고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이제 출원인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여기도 이제 무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퀄컴을 중심으로 상호인용이 도가 많은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노키아 장비회사들이나, 네, 하웨이, 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능동적 무선 자원 할당 기술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그 끝에서 끝까지 응용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종단 간의 어떤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또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능동적으로 무선 자원을 할당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를 컴포저블 하는 기술이 필연적으로 이제 표준화가 될 거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특허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사고 파는 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특허 활용성이 이제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특허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어떤 인사이트를 드리고 특허 분석의 관점에서는 저지연 통신을 위한 기술 시간을 단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품질 유지를 위한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그리고 QoS 만족을 위한 엣지 컴퓨팅의 자원 할당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네트워크 자원 할당 출원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잘 접목을 해서 어찌됐든 간에 QoS를 만족시키는 어떤 방향으로 자원을 할당하는 식의 특허를 창출을 하면 표준화 관점에 맞는 특허 창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창표입니다. 네 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분야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분석한 내용을 아홉 개 분야의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서 형식으로 전략 맵이라는 보고서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게 한 내년 1월쯤에는 여기 보시는 IP 통합 지원 시스템이라는 데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그 이 보고서 안에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 외에도 상세 세부 특허 분석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하시는데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